네, 이번 시간에는 이 클래스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뭐 클래스 메소드를 알아본다기보다는 이 클래스 멤버, 또 인스턴스 멤버들 관해 이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인스턴스 메소드, 즉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메소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메소드가 인스턴스 메소드죠. 그 인스턴스 메소드는 이 클래스 멤버,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인스턴스 메소드가 클래스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메소드 안에서 뭐 some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변수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는 인스턴스의 멤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해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메소드보다 먼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고, 이 설계도를 구현한 구체적인, 이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품인 인스턴스를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인스턴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클래스 메소드는, 그 클래스 메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생성되지 않은 인스턴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 하다못해 어떤 변수에 인스턴스가 담겨 있는지조차도 이 클래스 안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메소드의 경우에는 예. 인스턴스가 생성됐다라는 것은 반드시 클래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인스턴스 메소드 안에서는 클래스의 멤버인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담아서 제가 만든 이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정말 그런지 살펴보는 걸로 우리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예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예제 이름은 클래스 멤버 데모.java 파일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뭐 간단한 규칙에 따라서 제가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져본 겁니다. 우선 C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C1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이두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변수는 static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클래스 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static underbar variabl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는 static 변수예요. 클래스 변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static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instance underbar variable은 instance variable, 즉 인스턴스 변수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 안에 변수의 이름 안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변수인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를 각각의 인스턴스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에서 이것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예,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메소드는 자, static underbar static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static 메소드, 즉 클래스 메소드가 클래스 변수를 호출하고 있을 때이 메소드의 이름은 static underbar static입니다. system out.println
static underbar variable 요거 예, 클래스 변수죠. 그리고 요 static underbar static이라는 요 메소드 역시 앞에 static이 붙어 있어서 클래스죠.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가 클래스 변수에 접근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자는 거고 static underbar instance라고 하는 것은 이 static이 붙어 있으니까 클래스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메소드 아니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석을 쳐놓은 이유는 자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코드를 막아놓은 이유는 저 코드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컴파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러분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에러 메시지를 이클립스가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거 상당히 귀찮고 이 좀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고 있다가 실행할 때는 저 주석을 해제해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이것을 실행하는 예제인데요. 자 우선 저는 자 C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new 해서 C라고 하는 C1을 담을 수 있는 변수에 그 인스턴스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서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공과 실패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예 직접 클래스에 접근해서 각각의 메소드들을 호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조금 복잡한 예제지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기에는 괜찮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요것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C라고 하는 instance. static underbar static을 하게 되면 결과는 1이 출력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static underbar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메소드에서 클래스 변수에 접근한다는 뜻이죠. 자, 요거 여기 클래스 변수에서 클래스 메소드에서 클래스 변수에 접근한 결과가 1이니까 화면에 1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하나씩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C1 static underbar instance 즉 클래스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static underbar instance로 가보면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놓은 부분을 이렇게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가 뜨죠.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에러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 에러 내용은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즉, static 메소드에서 static instance 변수에는 접근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예 컴파일조차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이것이 실행을 시켜봤자 문제가 생길 녀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제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는 얘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줘야지만 다음 예제를 우리가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고 자, 이걸 하는데 c.instance_static 즉,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static 변수에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static 변수에 접근하는 경우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1이 출력됐습니다. 예,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인스턴스 변수는 static 클래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구나. 예, 그 사실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instance_instance 이것은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변수에 접속하는 것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이 잘 되겠죠. 2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C1이라고 하는 클래스잖아요. 저거는 클래스에 직접 액세스해서 static underbar static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보니까 1위 화면에 출력됐어요. 즉 클래스에는 우리가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를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이건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었죠? 즉 인스턴스를 통해서도 클래스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도 직접 클래스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static underbar instance입니다. 즉 클래스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변수에 접속하는 건데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가려놨기 때문이죠. 요걸 가려놨기 때문이죠. 자,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아예 컴파일조차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유와 같은 이유죠. 그 다음에 c1.instance_static 즉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 메소드에 직접 접근해서 그 안에서 static 변수에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왜냐? 아직 인스턴스는 생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스턴스 메소드에 접속하려고 하면 클래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인스턴스에 접속해야 되는 거냐? 라는 불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예제 c1.instance_instance는 당연히 인스턴스 메소드에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테스트 해보나 마나 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제를 다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정리하기 전에 용어 정리만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인스턴스 변수란 이 표현이 상당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즐겨 쓰지만 동시에 non-static 즉 static이 아닌 필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라는 말 대신에 static field라는 말도 씁니다. 즉 변수라는 말 대신에 필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수, 필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체 가능한 용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 멤버, 인스턴스 멤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클래스 멤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니까 인스턴스 멤버가 무엇인지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부가적으로 클래스 메소드와 클래스 변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